미학과 과학적 개념에 최신 피부 시술과 같은 에스테틱 요소가 더해진 독일의 고유는 네, 코스메슈티컬 스킨케어 브랜드예요. 저희가 주요 제품들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클렌저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럽고 순해가지고 메이크업 잔여물과 노폐물 제거를 도와주고 있고요. 이 엔젠 클렌저 같은 경우는 좀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각질 제거제 기능이 같이 들어간 2인1 네. 기능성 제품이에요. 이 밸런싱 토너 같은 경우는 알칼리성 수돗물로 변화할 수 있는 피부의 pH 변화를 같이 네. 조절해줘서 밸런싱 토너라고 불리고 있어요. 헤어 전문 제품도 있어요. 밸런싱 샴푸, 하이드레이팅 컨디셔너, 헤어 마스크예요. 이 뒤쪽에는 방금 말씀드린 세럼들이 이렇게 진열이 네.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언니 왔어. 어디가? 오늘 받아온 거. 원래 여기에 엄청 예쁜 음료가 담겨 있었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이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다 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이렇게 병만 챙겨왔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크림, 토너. 클렌저 두 개. 이거 딱 샘플 용량이라서 어디 갈 때 챙겨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뭐 리뷰하고 받은 제품 교환권이 있어가지고 오는 길에 갤러리아 엑스니힐로 가가지고 미스트를 사왔어요. 원래 향수를 사고 싶었는데 그 교환권이 20만 원짜리였거든요. 근데 20만 원이 넘는 제품은 그걸로 바꿀 수가 없대요. 내가 차액을 내도 안 된대요. 뭐 향수 샘플 다섯 개 들어있는 거 이런 것도 있긴 했는데 바디미스트가 향이 좋길래 이걸로 받았어요. 여자가 여자야 왜 부를 땐 안 오고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어떻게 이렇게 콩닥콩닥 뛰어? 엑스닐로 향이 다 너무 어른의 향기 그래서 제가 뿌리기엔 좀 투머치한 것 같더라고요. 엑스닐로 패시네이트 퍼퓸드 미스트예요. 아까 매장에서 맡아봤을 때는 좀 상쾌한 향이었거든요. 어우 이것도 알코올 냄새가 나네. 아까 맡았을 때는 이런 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종이에 뿌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난다. 좀 달달하고 시원한 향이에요. 오이에다가 바닐라랑 체리를 섞은 느낌? 아까 향을 너무 많이 맡아가지고 코가 어떻게 됐나? 여장 어디 가니? 여장 안녕해.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흘러내리는 거야. 어디 갈 건데? 아니 어디 갈 거냐고. 밥 먹었어?